오늘은 괜찮은 글쓰기 강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중고교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또는 학생 본인, 그 외에 글쓰기에 관심을 가진 분, 글쓰기를 배우고자 하는 분, SF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분 등등등등. 가만 있자. 이러면 전부 다잖아. 좋아. 학생 앤 학부모 플러스 무료 강좌. 안녕하세요. 4월이 아빠입니다. 가끔 제게 아이들에게 읽힐 만한 책 추천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읽는 것만큼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저도 써봐서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막상 글쓰기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뭐를 쓰게 할지가 좀 막막하죠. 오늘은 책 제목에서부터 범위를 딱 정해주는 글쓰기 가이드북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SF 단편 소설 쓰기.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Go with Books. 저자는 배찬효, 조성진, 페이지 수는 204페이지입니다. 막연함을 걷어차버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주제를 제시한 글쓰기 가이드북입니다. 다시 말해서 폭을 좁혀서 전문성을 높인 코칭. 분야는 SF입니다. 이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좋아하는 것을 글로 쓰는 것. 이거는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물론 저도 SF를 좋아합니다. 마블 작품도 빠짐없이 영화로 보고 있고요. 어릴 때는 또 스타워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광활한 세계관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지난 5월 4일날 메이 더 포스 스타워즈 데이 소식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직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 하셨으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도 있어요. 뭐 유튜브 밖에서의 사적인 모습은 여기다가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예, 놀러 오셔서 제발 덕질도 좀 하시고.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스타워즈 SF 장르로는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하위 장르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 외에 아포칼립스, 사이버펑크 떠오르는 작품이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내 아이가 쓴다. 우와. 아니, 저 자그마한 녀석이 조망만한 손으로 우주를 쓴다고? 미래를? 내 딸이? 내 아들이?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 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아이의 머릿속에서 일어날 수많은 개념 구성, 판단, 추리, 이 모든 사유들이 아이의 지적 성장에 어마어마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글쓰기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게 청소년들한테 무턱대고 가르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접근했다 그래 큰일 납니다. 성장 과정에서 매우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을 시기에 이 적합한 방식의 코칭이 필수라는 얘기죠. 그런 거는 누가 잘할까요? 교사. 그죠? 이분들 매일 청소년 만나서 지도하는 게 일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다른 직업군보다는 더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드리는 책이 바로 초등학교 교사가 쓴 책입니다. 딱딱 맞죠? 이 책은 두 명의 저자가 공저한 책인데요. 찰리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배찬효 저자께서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 조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성진 저자께서는 영어에 진심인 분이시래요. 영어 지도자로 활동을 하셨고 직업 상담사 자격증까지 갖춘 분이라고 해요. 저는 처음에 이름만 듣고 피아니스트. 어찌됐건, 청소년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에 적합한 분들이 쓴 책이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함께 습관 코칭 연구소라는 그룹을 설립해서 청소년 대상 무료 글쓰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 연구소가 어디에 있냐? 네, 여기 유튜브에 있습니다. 가깝죠? 지금까지 누적 수강생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이제 슬슬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으실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나도 5년째 못 받고 있는 거. 일단 저도 이번에 책을 통해서 습관 코칭 연구소를 알게 되었고요. 영상을 몇편 시청을 해봤는데요. 이 책의 내용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글쓰기 코칭을 병행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표현이고요. 책안 사고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시겠죠? 네, 농담이고요. 일단 교재로 구입을 하셔서 시청하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정가가 15,000원인데 이것저것 할인하고 하면은 뭐만원 언저리가 될 거예요. 요즘에 글쓰기 코칭 한번 받으려면 얼마 드는지 아시죠? 만 원이면 거의 무료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배우려면 일단 뭐라도 손에 들어야 됩니다.
손에 든다는 것은요, 내가 실천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행위니까요. 습관 코칭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격, 비대면, 이런 슬프지만 모른 척할 수 없는 현실을 아주 적절히 잘 응용하고 계십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글쓰기를 이렇게 하면 너무 혼자만의 글쓰기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블로그로 백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수강생 간에 서로의 과제물을 읽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의 글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이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는요, 정말 고급 팁입니다. 스스로 분석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배움인지 길게 설명 안 해도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습관 코칭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이후에 개설이 될 오프라인 클래스에 저, 사월이 아빠, 김규범 작가의 특강이 논의되고 있다는 건 비밀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그 비밀은 안 비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죠. 이 책은 소설 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가이드북이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SF 소설을 쓰겠다는 마음을 딱 먹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궁금할까요? SF가 뭐지? 그죠?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지식을 뿌려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SF 하면 떠오를 작가들인 메리 셸리, 질베른, 올더스 억슬리, 테드 창 이런 분들 등장하고요. 역사 속의 SF, 읽으면 좋을 작품, 읽어봐야 할 작품 등이 소개가 됩니다. 대신에 깊이는 얕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얕음에 대해서 이 글쓰기가 목표인 책으로서 지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깊이를 잘 조절했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SF가 뭔지도 알았고 역사도 알았고 유명 작가도 알았으니까 쓰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 전에 잘 쓴 작품부터 분석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그러고 나서 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후에 완성된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돌려보면서 품평회까지 진행하는 방식, 구성 좋죠. 이를 위해 각 파트마다 제공이 되는 실천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옆면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죠? 이게 20개씩이나 됩니다. 단원 마무리 평가하듯이 미션을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품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사고의 서사를 따라서 궁금증을 소거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저는 저자분들께서 SF 글쓰기 코칭을 한다고 하길래 SF 마스터일 것이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냥 영리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쓰기의 주제를 찾는 고민 단계를 건너뛰게 만들어버릴 SF라는 울타리를 만들어낸 영리함, 그리고 비대면 원격이라는 트렌드를 이용할 줄 아는 영리함, 이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글쓰기라는 대주제에 도달하게 만드는 영리함, 대단히 영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SF 마스터 뭐 요 정도의 협소한 수식어보다는 버라이어티 엑스퍼트라는 수식어를 붙여드릴까 합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 그리고 글쓰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두 저자분의 내일, 그리고 습관 코칭 연구소의 앞으로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청소년을 위한 SF 단편 소설 쓰기 리뷰였습니다. 읽는 법, 즐기는 법, 상상하는 법, 분석하는 법, 쓰는 법까지 다 가져가세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